회장은 민주개혁진영 MC 서비스니 노정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노정렬 대표님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까지 패스했는데 그 뒤에 MBC 개그맨 공채에 또 합격해서 예, 시사 개그의 또 신화로서 전설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CBS의 뉴스야 놀자, 소셜데스크 등에서 시사 개그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아마 멋진 아마 예능 감각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정렬 노채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경우도 단군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그 친하고 잘나가는 분들은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인기더라고요. 추미애 누나를 사랑하는 남자 미애 누나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또 씨라고 했다고 잠깐 삐지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그 행정가 중에 서울시장 하고 계시는 박원순 씨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순 씨 만나고 싶어요. 원순 씨 사랑하는데 그렇게 늘 인사를 뵙곤 하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미애 씨도 여러분이 친근하게 물론 사선이시지만 지나가실 때 미애 씨 힘내세요. 민네 씨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반갑게 달갑게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가 뭐 종치구 북치구란다 종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 안에 5천만 중에는 실제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는 진짜로 개그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원래 책을 좋아하는 책벌레라서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책잡힐 일 없이 살려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송 없을 때 이런 행사가 없을 때 진짜 종일 북카페에 앉아서 서서 읽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서 읽고 있습니다. 종일 북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는 남자 종북 좌파 개그맨 노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팔자론이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반갑고 예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의 이제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정말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내공이 꽉 들어찬 그 책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여러분 앞에 진심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 기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상에 마련된 전면의 태극기를 향해서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 땅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산하에 가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회관을 꽉 채워주신 우리 추미애 의원을 사랑하는 의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진심, 저도 밤새워 읽어가면서 참 눈시울이 많이 뜨겁게 감동적으로 가슴 뭉클뭉클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냥저냥 흔한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서 추미애 의원의 진심, 그 진정성을 여러분이 가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에 국민과 함께 걸어온 길, 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박수로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15년, 16년 이렇게 사선 의원으로 국민과 함께 온 길, 우리 저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가슴이 메이시나 봐요. 네. 중간중간에 꺼이꺼이 거위가 울어가면서 우리 역시 추미애입니다. 네. 저 마이크 좀 핸드마이크 좀 넘겨주시고, 제가 원래 대한민국에서 내빈소개를 제일 잘하는 개그맨인데 특히 우리 추미애 누님에게는 본인의 육성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소개해 올리라고 특별히 사회자가 안하고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지휘관이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아마 추미애 의원님 눈에 들어오시는 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삐지고 이러면 민주 진보 아닙니다. 예, 진짜 보수도 아니고요. 네. 자, 제가 행정구시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분 성함을 보면 삼행시가 몇 가지 버전으로 떠오는데 16년 동안 우리 추미애 의원 보면서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추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추상과도 같이 법의 심판의 정신으로 또 정치를 해왔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고, 예,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애국애족의 길을 걸어온 추미애 의원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직접 소개를 해 올리시죠. 예. 네. 어제 가수 인순이 씨한테 책을 보내드렸더니 그 책 읽으시느라고 울었어. 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울먹울먹 한 채로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서 방금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 그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검은 머리가 없어서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신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이 여야와 청와대가 소통이 안 돼서 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검은 머리가 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아내 최은길 여사가 걱정이 된다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당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우희 대표님 잘 들으셨죠 아까? 네. 검은 머리 좀 나게 해달라고 또 간곡히 부탁드려 달라고 최명길 여사가 얘기했는데요. 저의 한때 그 마주보던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웃집 남자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정말 그 민주당의 희망이시기도 한 문재인 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존경했던 분이고 아직도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비서였다고만 비석에 새겨달라고 이미 그렇게 세상에 유언을 하신 바 있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십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농림부 장관이시고요.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맡아주신 김성원 전 장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 여성 총리로서 인자한 우리 어머니 같은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제게는 친언니 같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마 동갑일 거예요. 그런데 항상 씩씩하고 당차며 울고든 길을 가시는 정의를 대표하시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민주당 대표를 오래 역임하셨고 또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 민주당을 진두지휘해 주셨던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항상 그 신사로 이렇게 그윽한 미소가 여운이 늘 남아있는 그런 분이죠. 새누리당 전 대표를 역임하셨던 정몽준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예, 다녀가셨습니다. 예, 다녀가신 예.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요, 저에게 늘 처제라고 하는데요. 그 진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다 진심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가끔 진심 아닌 걸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재오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셨습니다. 네. 네. 이재오 의원님 사모님이 저하고 드문 종 씨, 추 여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제라고 늘 부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네. 제 옆방 남자이십니다. 아주 미남이시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시고 안산시 상록구 을 출신 의원이십니다. 김영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 책에요. 한 가운데쯤에 제주 4.3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아, 또 당시에 저와 함께 이 4.3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아, 고군분투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삼선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제주시 갑 의원이신 강찬일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 출신 의원님이시고 아주 인자한 언니 같은 의원님이세요. 우리 5선의 이미경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도 지내시고 아주 미남이신 우리 또 건교부 장관 출신이시죠. 광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의 이용섭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그다음 재선 의원이시고 영등포구 갑 의원님, 아주 멋쟁이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김영조 의원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시고 그 자타칭 미남 의원이십니다. 홍의락 의원님 대구 출신 의원이십니다. 추 의원님, 네. 남성 의원들은 다 미남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럼 삐져 이제. 아, 예, 예. 남성은 다 미남이야 이제. 예. 네, 살짝 삐지는 분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아무리 자연스럽게 하셔도 늘 부자연스럽다고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인자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시고 안산시 단원구 을 출신의 부좌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님이시고 경기도 화성시 을이시고 마음씨가 아주 자상하신 이원욱 의원님이십니다. 네, 이원욱 의원님. 아, 저희 계시면 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재밌어요. 항상 유쾌한 정치의 대명사, 민주당을 즐겁게 뜨겁게 달구는 정열의 사나이 누구겠습니까?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택시를 탔더니 추미애 아니가 했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 추미애를 닮은 그러나 더 예쁜 추미애 닮았다고 억울해하는 경기도 고양시 동구 의원님의 유은혜 의원님 오셨어요. 유은혜 의원. 어디 가셨나요? 키가 좀 더 크시죠? 네. 아니, 진심입니다. 네. 네. 야. 네. 영식이 형, 역시 학근에. 네. 네. 자,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신 오영식 의원님. 아끔없는 아이고, 이러려고, 예. 네. 반갑습니다, 오영식 의원님. 네. 이름만 네. 자기 거 나왔다 이거죠 지금. 네. 우리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고요. 아주 미남이시고 저의 목욕 후배이시기도 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윤관석 의원님. 아, 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 숙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예, 양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다부지고요. 정말 그. 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내서 올바른 사회를 위해 늘 노력하는 우리
김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아, 그다음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고 있고요. 아, 또 법조계 출신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언주 의원님 소개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 비서실장으로서 우리 당대표의 그림자처럼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아, 또 선친도 우리 민주당에서 잊을 수 없는 의원님을 지내셨죠. 노웅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노웅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노총 출신으로 민주당의 보배 같은 존재, 민주당의 얼굴 한정혜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어디 계세요? 다녀가시는데? 예. 아, 그리고 요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데요. 우리 언론계가 아, 이분이 떴다 그러면 아, 긴장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수원에서 아, 정말 아, 당선되시고 맹활약을 해주시고 있는 신장용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민희. 또 경기도 용인에서 젊은 의원으로 아주 패기 만만하신 의원님으로 당선되셨고 지금 맹활약 중이신 김민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법조계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임내현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융정책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김기준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부산지역 언론계에 아주 그 기대주였던 민주당의 희망 배재정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리와 뚝심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나주의 배기훈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업 출신의 아주 그 미남 의원이시죠? 또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유성엽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다녀가셨어요. 네. 그 다음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또 저와 함께 한노위에서 활동을 해주셨던 조원진 의원님, 재선 의원님 대구 출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이분 아니면 우리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이랄까요? 그런 비리 끝까지 잘 파헤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큰 공로를 세우신 진선미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다녀가셨는데. 네. 또 법조인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크게 활약해 주시고 있는 이한성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그 안산시 상록이시고요. 아주 정의감 투철하신 전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수원 영통에서 3선을 하시고 또 장관을 지내시며 또 민주당 경기도의 희망이시기도 한 김진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김진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선 의원님이시고 아주 신사이세요. 아낌없이 뭔가를 다 내주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십니다. 경기도 부천 오정의 원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 희망으로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내시고 있으며 초선 의원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있는 김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시민단체 출신으로 정말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남윤인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총괄해 내시는 김용익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열정파 김재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의 희망이죠. 저와도 지역구가 가까우신데요.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또 민주당 시민단체 대표 출신으로 이학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수시 갑 출신의 김성곤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또 제주에서 우리 김재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원 네, 의원님. 네. 제주에서요, 제주의 희망이라 할 수 있죠. 아주 젊고 패기만만한 김재윤 의원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한 번 더. 네. 성동구면 강진구하고 대단히 가깝습니다. 제 모교의 후보이시고 민주당 대변인으로 맹활약을 해주셨죠.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유성걸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의 삼선 의원님이시죠. 아주 인간적 풍미가 넘치시는 주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에서요, 5선을 하고 계시고, 또 아주 미남이시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야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말 머리와 마음이 온통 아름다우신 그냥 시인이 아니세요. 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모교의 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법사위에서 네, 박영선 위원장과 함께 맹활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미남이신데요. 이춘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북지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어떤 정신적인 대선배 역할을 해주시는 아주 묵직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삼선의 유인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유인태 의원님.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에 가시면 이분을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의 윤호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남 의원이십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네. 진짜 민주당 다 미남이었는데. 예. 그 민주당에서요. 제가 그 처음 딱 입당을 했을 때 이분이 총각이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직도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민주당의 총각 이석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5선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해도 저를 뒤통수 안 때립니다. 제 뒤에 앉으셨는데. 네. 저와 같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판사 출신이신 새누리당의 여상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소개해 드릴 동안 축사하실 분이 못 기다리고 다 가셨어요. 네. 네. 아, 예. 섹시한 백재현 의원님 좀 광명시에서 오신 백재현 의원님 아주 예, 존경스러우신 원대박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토수가 이남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다음 소개는 사회자님께 맡기기로 하는데요. 또 네.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우리 서민 경제에 그 많은 연구를 해오신 홍종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의 육성으로 당신께서 목소리를 직접 한번 예, 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현직 의원님 빠지셨다고 삐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들어온 대로 안내해드렸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여야 우리 지도부 또 일자라고 계신 우리 일꾼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의원님도 의원님이시지만 예, 진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길 바라면서 정말 묵묵히 15년간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큰 박수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회관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모두 VIP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나머지 그 친구분들, 내빈 여러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책에 보시면 4.3과 관련해서 이 법을 만들고 국민들 의견을 듣느라고 굉장히 우리 최 의원님께서 정말 혼신의 열정을 쏟으셨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각별하실 것 같고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정문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올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 임원 여러분들도 멀리 또 제주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축사해 주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회자의 직권으로 2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더 쓰셔도 되는데 3분 정도만, 왜냐면 워낙 많으시니까. 아까 최명길 여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애국과 민주의 한 길로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가실 김한길 대표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진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추미애, 참으로 몽골찬 정치인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대단히 고집스러워 보이는 우리 당이 자랑하는 또 우리 당을 이끌어갈 여성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 뒤에는 광진에서 많이 오셨나요? 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진군 여러분. 네. 며칠 전에 들으니까 인터넷에서 김한길이의 별명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좋겠다. 왜 좋냐? 제가 이제 광진갑이고 우리 추미애 의원이 광진을입니다. 네. 우리 광진 같은 동네에서 행사가 많은 날이면 계속 몇 번씩 만나곤 하는데 낮에는 추미애, 밤에는 최명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추미애 의원이 또 머리까지 하고 오니까 정말 그 미인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분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저는 같은 해에 정치를 시작해서 초선 시절부터 바른정치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때 참 겁모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 추미애 의원이 얻은 별명이 추다르크였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에도 전국을 뛰면서 우리 추미애 의원이 애쓰던 모습이 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그러나 우리 추미애 의원에게도 실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뉴욕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밖에는 많이 알려진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미애 의원을 입각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루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서 뉴욕에서 만나서 장관직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안하고 뜻을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그때 추미애 전 의원이었지요. 고민을 했는데 끝내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을 얻고 제가 하루 미국 갔다 온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추미애 의원도 여러 가지를 고민이 깊었을 테지만 그때 추미애 의원의 인상이 제게는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부족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어떤 제안도 쉽사리 당장에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추미애 의원,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서 소중한 보석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 힘이라는 예, 축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제가 형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경기도 오산에 안민석 의원, 아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황우여 대표님께서 축하의 뜻을 아까 전해주고 가셨고요. 박병석 부의장님, 전병원 원내대표님, 또 신상정 대표님, 또 한명숙 전 총리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님의 예, 축사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 고문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중의원을 살아가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출판개념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 말씀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에 이 정치가 국내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대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민생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단지로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도 나날이 후퇴하고 있고 민생의 위협을 받는 3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일 때 뚫고 나가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시대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위기를 전화위복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추미애 의원이 앞으로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내고 국민 앞에 우뚝 서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신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그 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도 그를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일관되게 앞서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돌아오시고 정계 복귀하실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비난을 했습니까? 그때 추미애 의원은 스스로 우리 국민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미애 의원은 어려운 길을 스스로 뚫고 나가면서 어떠한 험난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매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의원을 그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미애 의원이 경상도 대구출신입니다. 또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입했을 때는 참으로 참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의원이 와서 김대중을 돕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동서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감정, 지역 타파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때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여당에 갔더라도 쉽게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이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당에 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 그리고 전국 정당 그리고 국민을 위한 우리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원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서 훌륭한 정치를 만들자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추미애 의원을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정치를 18년 동안 해왔습니다. 18년 해올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경험을 했고 우리 대통령 선거 때는 유세단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참여본부 총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때는 국민통합위원장했습니다. 이런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자기 경험을 다 쌓았습니다. 이미 경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큰 힘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머지않아서 우리 추미애 의원이 큰 정치, 큰 지도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는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도 제일 먼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노각 부모님의 정말 힘이 나는 애정과 열정이 담긴 축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보통 사회 볼 때 우리 저 김한길 대표님도 3분 정도로 끊었는데 우리 권노갑 선배님은 워낙 갑이시라 제가 차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8분 50초 쓰셨는데 특별히 예외로 저희 큰 형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 갑 권노갑 부모님의 정말 애정이 듬뿍 담긴 우리 추미애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셨고요. 의원분들이 가시면 또 이렇게 속속 예 도착하셔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네요. 민주당의 신하경 의원님 인사 한번 올리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 계양의 우리 삼선 의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맹활약 중이십니다. 인천 부평의 홍영표 의원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우리 지도급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 축하를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우택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서구의 우리 박혜자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저쪽 계시네요. 네. 누님이 더 예, 익숙한데 서영교 의원께서 예, 지금 막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학생 같으세요. 아, 굉장히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몇 살 안 많아 보이시는 예 굉장히 동안이세요. 우리 서울 강동의 심재근 의원님
바로 방금 나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핸드마이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할까요? 네, 우리 권노갑 고모님의 힘이 나는 축사까지 들으셨고, 아, 유분까지 듣고 제가 그러면, 예,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그 말씀 많이 해주셔서, 또 혹시 추 의원님도 듣고 싶으실까봐 제가 광진구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성대모사 다 하려면 날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딱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의 성대모사를 한번 현장에서 라이브로 끝까지 계셔야 합니다. 네, 중간에 자리를 뜨시면 감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늘 저 온화한 미소로 저희 정치계의 중요한, 예, 덕담을 또 훈수를 두신 분입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사단법인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장으로, 예, 또 전에 경실련 대표로 대한민국 정책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수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잠깐 한 외도를 정부 정치계에 왔다가 그 이후에 얼씬 국회 근처 얼씬도 않고 하던 사람이 금년 들어서 두 차례나 의원회 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를 항상 24시간 운전해주는 기사,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웬일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정치권에 이렇게 얼씬거리냐고, 이거 20년 만에 좀 이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오로지 그것은 제가 반했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금년 들어 두 차례 다 추미애 의원 때문에 왔습니다. 야. 네. 네. 제가 청년 교수일 때 광주 고읍에서 추상 같은 그 민주화 유공자들을 위한 판결을 하실 때 내가 지켜보고,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하늘에서 오신 사람인가, 이렇게, 그리고도 정의에 정의롭고 좀 정말 의로운 분이 계신가, 그때 가슴 설렜거든요. 그 당시 보라도 나보다 나이는 한참 10여 세 아래지만은 그렇잖아요. 나이에 관계 있습니까? 그 느끼는 사람 느낌은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분이, 아, 제가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항상 마음 아파했던 그 제주의 4.3 사건 때 그 피해자들, 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피해자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료 교수가 영 그 4.3 사건의 피해자로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뭐죠, 신원조에 걸려서 고생하고, 뭐 보상은 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국회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그것을 끝까지 마침내는 그 사상님 사건에 빚을 포기하신 분이길래, 나중에, 아, 저기 추미애 의원이 아마도 제주에 연구가 있는 모양이구나 해서 뒤를 캐봤습니다. 그랬더니 엉투당투하는, 세상에, 대구 세탁소 셋째 딸이란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세탁소를 직접 깔고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대구 출신의 세탁소 셋째 딸, 그, 저렇게 미인이 있고, 저렇게 정의롭고,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있는가, 남의 고통, 남의 슬픔, 남의 한을, 자기의 한으로 생각하고 이걸 풀어주는 분, 이런 분이 있는가. 그래서 저더러 그 무렵에 후원회 회장을 해달라 해서, 그냥 뭐 사양이고 뭐 두 번이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감지도 없이 장관하는 것보다도 더 고맙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정말 오늘날 사선 국회의원까지 하게 된 데는 그분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그 가치, 그것을 알아주고 무조건 뽑아주신 가장 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러분은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서 광진구 그 지역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 출신이고 시민운동하고 있어서 말을 썩 잘합니다만은 오늘은 막 이렇게 횡설수설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 장관님 저 말 잘하잖아요 원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막 저를 덤벼들어도 제가 잘 답변했는데 사실은 이 책 때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진심을 어제 저녁에 제가 손에 쥔 것이 잘못입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진심의 어린 그 걸으신 길 이거 진짜다. 요즘 좀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끄떡끄떡 강시가 되어서 좀비가 되어서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신 좀비들도 막 나타났습니다. 끄떡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좋은 사람 생사람만 보면 막 물어뜯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를 몰아내고 좀비를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햇볕을 광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햇볕 앞에서는 광명 앞에서는 좀비들이 각종이 얼씨 못합니다. 드라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취미의 의원과 같은 추상과 같은 정의과 그리고 어렵고 서름받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전부 깨워가지고 광명세계 대명천지에 다 나서게 하는 거 정 안되면은 발길질 돌팔매라도 좀비들을 쳐 없애는 거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을 추다르크 추미의원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어제 밤새워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면서 제 축사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님의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한번 읽어보시면 예, 정말 진심이 담기고 역사의 고비마다 정치 역정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순간에 고뇌찬 결단과 선택을 해서 얼마나 인간 추미애가 또 정치인 추미애로서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이었다면 그 결단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함께 해주시면 꼭 정치를 안 하시더라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좋은 나침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막 오셨어요. 역시 삼행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균등하게 만들어주실 분 정세균 의원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의원님 축하합니다. 원래 제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자양동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아마 추미애 의원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거기서 출마를 했을 텐데 추미애 의원님한테 밀려가지고 저쪽 그 남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종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추미애 의원님하고는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아시죠? 예. 예, 원래 입사 동기가 굉장히 가까운 건데 저 추미애 의원님 아까 오셨던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뭐 등등 입사 동기 김영환도 있고요. 정동채도 있고 이제 하여튼 입사 동기들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군계 일학이란 말 있잖아요. 군계 일학. 거기서는 이제 남녀를 따지지는 않는데 저희들 입사 동기들이 15대 때 국회에 진출했는데 거기 그 군계 일학에 우리 남성 의원들은 전부 다 계획과에 속하고 일학이 바로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했죠. 상임위원회 활동도 아주 잘했고 또 당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인기가 높아서 우리 당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제일 예뻐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군계 1학과 같았던 우리 동기생 중에 추미애 의원님이 한번 쉬어서 저희들은 5선인데 추미애 의원님은 4선이죠, 현재. 그런데 나이가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니죠. 정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이제 추다르크라고 아까 우리 김성훈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열정적이고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긴 것은 아주 예쁘게 미인같이 잘생겼는데 행동하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더 세서 추상 같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무섭다, 이제 그런 그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경륜을 더해가면서 이 강온이 잘 조화가 되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 해낼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우리 그 추미애 의원님이 기지개를 펴려고 우리 김성훈 장관님 같은 분도 영입해서 꿈보따리 정책연구도 만들고 이제 지금 담대한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호기심과 또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정말 그 뜻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 뭐